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태영광 인버터 회사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와 인페이지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인포스탁 데일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스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파워트레인 유닛, 배터리 셀 이런 단순히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신사업을 전개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지난해 초반부터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기대감도 유효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단이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난 1분기 매출은 잘 나왔을까요? 1분기 매출은 6억 5,508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0.6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 강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럽 지역의 1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좀 우프죠, 사실은. 그렇네요. 네, 1분기에 성장했다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가 한국 시장과도 아주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북 음성 혁신도시에 자회사 코캄이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신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식을 지난 5월에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7월 말부터 이제 양산이 되고 8월 말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라는 게뭐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이쪽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 배터리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목표고요.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탄탄히 해서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하했다는 게좀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무엇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괄목할 만하지만 1분기에도 매출 총익 마진이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2% 7%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죠. 태양광에다가 이제 배터리까지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박스 바닥에 내려왔을 때 담는 전략적인 투자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는 저에게는 좀 생소한데요. 네. 인페이지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됐고요. 태양광 PV 마이크로 인버터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솔라에치 테크놀로지를 제치고 미국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본토 지역 매출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성장주 성격을 태양광 업체들이 띠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 이후에 주가가 내리막을 타기도 했는데요. 1월부터는 또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다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페이지 에너지의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요? 기존 스트링 인버터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인버터 중 하나인 마이크로 인버터를 개발하고 있어서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좀 손쉽게 할수 있는 게 태양광 모델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용 태양광이 뭐 별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죠.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뭐또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부품 중에서 발전 효율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게이 인버터이기 때문에 해당지 시장에서 인페이지 에너지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땅덩어리가 넓어야 뭐도 할수 있을 것 같는데, 네. 근데 이 인페이지 에너지가 최근 실적을 발표했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분기 매출이 5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7달러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따라서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예견된 실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태양광 업체들 실적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44달러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 지금 추세면은 244달러 금방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해서 또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가 좀 올해 들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들었거든요. 인페이지에 대한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그래도 뭐 올해는 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 들어서 부진했다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관련주가 나름 오히려 더 선전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이제 전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한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어쨌든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안타 증권에서는 인페이지 에너지가 지금 현재 독립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버터 특히나 이제 스트링 인버터 쪽에서 원래 중국이 독점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해외 판로도 계속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라는 프리미엄 저는 이게 가장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또 대장주를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인버터 제조회사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와 인페이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주 소식에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톡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